앵콜을 그냥 저냥 마냥 그냥 계속 외치시면 목이 너무 가니까요. 앵콜 외치실 때 좌측 선창, 우측 후창으로 주거니 박하니 하시면 효율적이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제가 2000년 하반기에 데뷔를 했으니까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23살이었고요 지금 46입니다 장르, 댄스라는 장르의 특성상 46세도 여전히 20대 후배들과 댄스 가수로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여러분들 들으셨던 대태시라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 이번 9집 앨범 지난 4월 달에 발표를 했고 5월 한 달 동안 대학 축제를 돌았습니다. 대학 축제를 돌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지금 대학교 1학년이 2003년생이에요. 근데 이 노래를 완곡을 다 외워서 완창을 한 거예요. 이 노래는 심지어 그 친구보다 한 살이 많은 2002년도 작품이다 말이죠. 수많은 월드컵과 수많은 올림픽을 거치면서 스스로 무럭무럭 자라나죠. 가수 싸이의 대표곡이자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같은 관객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나가시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 진정 지불전의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품입니다. 음악 주세요. 자유로운 맨 심이 저기 높은 하늘을 찌르러 외적한 꿈을